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인천소방본부를 담당하는 인천시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번에 제안한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이죠.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인천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현재 서울은 1979년도, 부산은 1978년도, 그리고 경기도는 2005년도부터 각각 소방감이 본부장을, 소방중감이 과장 직급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면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천 소방본부는 소방중감 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재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 본부의 지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천 소방본부의 직급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정비가 되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지역의 재난 상황 현장을 지휘하는 소방 담당 과장은 서울, 경기, 부산보다 직급이 낮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신속한 결정과 강력한 현장 지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찰 조직과 같은 공조직과의 현장 소통이 필요한데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직급 체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인천 소방본부의 담당 과장 직급 체계를 타시도처럼 효율적으로 정비해서 현장 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 대응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됐고요. 현재 인천 소방본부에 한 10개의 소방서 그리고 한 54개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3,179명 정도가 되시는데요. 인천 소방 공무원분들에게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말씀해주신 것 외에도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앞으로 갖고 계신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인천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부분은 부족함 없이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심 있게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노후화된 소방정 교체입니다. 지금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소방정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다양해진 해상 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방정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양도시 인천에 위상에 맞는 다목적 120톤급 소방정을 인천 소방본부와 함께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0억 정도를 투입해서 120톤급 최신 다목적 소방정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궁형 인천시의원이었습니다.